방송 대박! 대박!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또 로또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많이 기다리셨죠? 네, 대설주의보가 미국 또 우리 동해안에 지금 내려서 봄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고 우리 건강과 함께 또 노래 트로트와 함께 또 우리 황금손과 같이 어울리는 로또 트로트, 오늘은 1057회차 로또 번호를, 멋진 번호를, 당첨 번호를 뽑아줄 우리 유해진 세월아 가수님이 1057회 로또 트로트 황금손으로 초청이 돼서 이렇게 무대에 멋지게 초대됐습니다. 우리 세월아의 유해진 가수님의 프로필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해진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에게 네. 프로필을 멋있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월아의 주인공 유해진입니다. 로또 트로트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월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또 힘찬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월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유해진 가수가 전국적으로 정말 그 세월아의 무대가, 화려한 무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응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057회차 황금손으로 초대가 돼서 좋은 번호 추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세월아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아 한번 모시겠습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그 누가 병아리요. 속고 속는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마음은 변치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네.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네. 사랑해라 더한 남자, 자식 걱정 모두 잊고 지금부터 이 한 몸을 바람결에 실어보세.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네. 사랑해라 더한 남자, 자식 걱정 모두 잊고 지금
새 바람결에 실어 보세 네 세월아 야 여러분 너무 좋죠 노래가 우리 유해진 노래 세월아 야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세월아 노래로 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는데 네. 지금 몇 년 됐죠 노래가 그게 지금 나온 지가 한 7년 와 네. 작사 작곡가가 어느 아니요, 분이신가요? 아니요 작곡은 네네. 작곡은 제가 했는데 오. 작사는 우리 엠스타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노래를 부를 게만 아니라 시청자분들한테도 선물 한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로또 1057회차 네. 멋진 번호를 뽑아서 네. 이번 1057회차에 네. 우리 로또를 사랑하는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정말 멋진 번호 황금손이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먼저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네 기도 한번 하세요 비나이다 유해진 손이 황금손이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네. 네. 자, 우리 로또 1057회차 우리 유해진 황금손께서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뽑아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나와라. 네. 와. 아, 오늘 행운의 번호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16번 네 16번을 유해진 한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번호도 또 한번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납작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네요 네, 공이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번호를 추천해 주세요. 오! 네. 자, 두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1번. 네, 1번은 참말로 오랜만에 장미번호입니다. 이번에는 꼭 나올 번호니까 여러분 신경 쓰셔서 정말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몇 번 몇 번인지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첫 번째 16번, 두 번째는 1번입니다. 네, 이번에 예감이 참 좋죠? 아, 저 네. 좋습니다. 1번, 16번이 네. 꼭 1057회차에 꼭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해진 한검선이 추첨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16번 1번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1번이 장미수예요. 너무 그래요? 오랫동안 안 나온 번호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역시 기도빨이 꼭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로또 볼이 전부 다 납작하게 진짜 엎드려갖고 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또 로또 당첨되면 사랑의 유람선을 타고 여행 가야죠? 그럼요. 네. 우리 유해진 가수님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저는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제 직업이 가수잖아요.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그 네. M스타 연예기획사에 또 MC 보고 있잖아요. 네. 유해진의 네. 히트 가요쇼. 네. 네. 그 프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M스타 프로그램이 정말 활발하게 많이 방송에 그 네. 송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한번 출연해 보고 싶어서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해진 가수님이 MC면서 노래도 하시면서 또 때론 영화 연극도 하시면서 멋진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시면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공연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무대에 우리가 참석할 때 우리 유혜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무대 로또가 당첨되면 사랑의 유람선을 타고? 어디 갈까요? 여행 갑시다. 네, 정말. 네, 여행 가는 무대 사랑의 유람선 모셔보겠습니다. 유람선 사랑의 유람선을 타고 우리 여행을 갔다 온 기분입니다. 네. 노래도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 1057회 네네. 우리 추천해 주시면서 네. 정말 1등 당첨되는 번호를 추천해 주시면서 네. 우리 사랑의 유람선을 꼭 태워 주는 네. 약속을 하면서 네. 한번 뽑아 보시죠.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유혜진 우리 황금 손님께서 1057의 세 번째 번호하고 네 번째 번호를 사랑의 유람선 타러 가는 기분만큼 멋진 번호를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번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네. 자, 이번 주에 행운의 번호입니다. 18번. 와, 대박 나는 번호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18번을 넣고 정말 번호를 샀는데 이번에는 꼭 장미 번호 꼭 나올 겁니다. 우리 네. 세 번째 번호. 네. 야, 1번, 16번, 18번. 네. 너무 좋은 번호네요. 네. 우리 네 번째 번호. 네. 한번 더 멋진 번호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되는 번호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번호죠. 맞아요. 네. 정말 5번입니다. 네. 5번. 아, 이 번호를 너무 좋은 번호를 뽑아 주셔 가지고 이번에 1056회차에 45번 네. 네. 번호가 1등 번호로 추첨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꼭 5번 끝자리 끝번호가 또 따라 나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번이 기대되는데 5번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아, 제가 황금석 황금 네. 장갑을 끼고 네. 나올 거예요. 맞아요. 황금 장갑을 제가 예, 준비해 예. 놓겠습니다. 네. 자, 번호 한번 불러주시죠. 우리 첫 번째 번호부터 한번. 네. 첫 번째 번호 16번, 두 번째 1번, 세 번째 18번, 네 번째 5번입니다. 멋진 번호 우리 유혜진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혜진 황금손님께서 16번, 1번, 네. 18번, 네. 5번 네. 와, 이게 1번 번호로 나오면 대박이다, 대박. 네, 네. 야, 우리 유혜진 황금손님 네. 우리 로또 트로트에서 네. 이렇게 당첨 번호를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여기서 1등 당첨 37억의 주인공이 됐다. 네. 그러면 그 37억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저는 꿈이 커요. 네. 왜냐하면요, 좋은 집을 사고 뭐 땅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제가 한 가수 되기 전에 한 15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것도 아.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아, 네. 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면 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네. 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몸도 아프시지만 맞아요. 진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병원비도 못 대고 그러신 분들 나라에서 뭐 아무리 DC를 해서 이렇게 모신다 해도 지원금을 네, 낸다 지원금 해도, 같은 게 보낸다 해도.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뭐 거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뭐 다 뭐 환자가 아니에요. 네. 다 보는 눈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하다못해 뭐 영양제라도 하나 더 넣어드리고 싶고 뭐 아 이분은 이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마음만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요양원을 예, 짓고 싶으신가요? 예, 예, 제가 여유가 많았다면 네. 이렇게 더 많이 도와드리고 그럴 텐데 네. 저는 봉사를 그냥 몸으로만 했습니다. 노래하고 네. 네.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예, 되면 근데 저는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네. 진짜 그 요양병원을 멋지게 지어놓고 네. 진짜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좋은 거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역시 우리 또 세월아 천사가 여기 황금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정말 너무너무 그 본인이 예전에 봉사활동하면서 네. 많은 경험과 네. 또 현재 실무적인 네. 그런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네. 또 해왔기 때문에 또 로또 당첨된 37억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투자를 해서 어려운 분들 네. 맛있는 거 네. 마음껏 드시게 하고 네, 네, 네. 또 편안하게 정말 여생을 네. 즐기다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천사가 정말 로또 트롯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노래를 한번 멋진 무대로 한번 모셔볼까요? 나는 아 너무 멋진 노래를 정말 소화도 잘 시키고 저는 부를 수도 없네요. 정말 간대요 글쎄. 우리 유혜진 한금손님께서 멋진 무대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자 아, 우리 유혜진 한금손님 네, 이번에는 네. 부담이 좀 커요. 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는 아. 아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꼭 네, 좋은 번호 네. 뽑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전기가 좋은 우리 송강사 큰 네. 주지스님한테 어, 한번 멋진 예, 예. 번호를 하나 뽑아주게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또 우리 3집 음반 송강사라는 우리 송강사 가는 길, 가는 길. 네. 노래가 또 나옵니다. 그 노래 나오면 또 멋진 우리 로또 네네. 트로트 무대에 네네. 오실 거죠? 그때 한번 또 초대해 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네. 송강사 가는 길이라는 3집 원반이 나오면 또 우리 무대로 한번 또 초대하겠습니다. 자, 1057회차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를 우리 유희진 한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건 진짜 행운의 번호, 그렇죠? 행운의 번호네요. 자, 진짜 행운의 번호. 이번에 행운의 번호 난리 났어. 7번입니다. 송강사의
저희가 직접 우리 터터 무대로 왔습니다. 네. 네. 7번. 네. 자, 이쁘게 이쁘게 무대에 올려주세요. 네. 자, 여섯 번째 번호. 네. 마음이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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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가슴에, 가슴에 지금 가슴에다 네. 마이크를 네. 한번 대보세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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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57회차 운명의 번호 여섯 번째 번호를 우리 유혜진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올려버렸어. 승질이 급해가지고. 네. 야, 궁금하니까요. 정말. 하나, 둘, 네. 셋 할 동안을 못 기다리고 야, 그냥 뽑아버렸어요. 우리 대박 났어요. 네. 이번에도. 일단 대박만 나면 돼요. 이번에도요. 굉장히 좋은 번호. 아, 대박입니다. 네. 네. 바로. 네. 13번입니다. 와, 여러분. 이제는 행복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네. 1056회차에. 나왔던 13번이 이번 57회에 2월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20번도 30번 때도 40번 때도 뽑지 말고 첫 번째 단번째 10번째를 뽑 추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번호는 정말 희귀한 번호가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황금손님 불러주시죠. 네. 제가 말을 다 더듬네요. 네. 너무 좋아서. 네. 첫 번째 네. 번호. 네. 네. 16. 네. 1. 네. 18. 네. 5. 네. 7. 네. 13번. 와. 여러분, 정말 뭔 일 터지겠습니다. 우리 로또 토르트에서. 1, 5, 7, 13, 16, 18번을 우리 한금손 유혜진 씨가 뽑아주셨거든요. 야, 여기서 두 번째 2등 번호를 한번 뽑아야 하는데 육해공 대리인 가수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보너스 번호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와, 기적의 번호.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오늘 기적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네, 기적의 번호. 와. 네. 이번 32번도 나왔는데 또 2번하고 42번이 따라 나올지 42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꿈에서 정말 환상적인 번호 적어서 1등 추첨 번호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우리 한번 예쁘게 올려놔 보시겠습니까? 네. 야, 우리 기적의 번호. 우리 앞으로 유혜진 한금손님께서 뽑아준 이 번호가 1등이 됐다. 네. 단번 때, 10번 때가 지금 기대되는 번호거든요. 이번에 네. 1057회차는. 네. 우리 사랑 유람선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그렇죠. 가도록 네. 길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리 로또 트로트 하면 또 한번 길을 한번 넣어봅시다. 네. 네. 우리 유혜진 황금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 로또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은 번호 추첨해 드렸으니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로또 트로트 TV 방송